이야. 때로는 이 누룽지를 예. 수출도 합니다. 와. 그렇군요. 효정양, 어머님이 만든 요리 중에서 가장 정말 감동받았던 요리가 무엇입니까? 얘기 좀 잘하세요. 연어 생크림 무침입니다. 이 세상에도 없는 음식이에요.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예, 연어 직접 만드셨어요. 창작입니다. 네. 너무너무 많은 잘하죠? 네. 어머,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창작입니다. 네. 밑에다 깔아주세요. 창작. 원래 말투가 이래요. 똑똑합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지 않은데 언니 억양 따라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확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영 씨, 오늘 요리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예. 이 계절에 또 꼭 먹고 넘어가야 될 굴과 예. 그리고 또 굴과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는 미나리로 예. 굴무침 좀 새콤달콤하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김혜영 씨는 집안에서요 부엌하고 화장실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철 재료에 사랑이 듬뿍 담긴 요리. 맛있겠죠? 와, 굉장히 맵지도 않으면서 달콤함과 짭짤함이 함께 어우러진. 정은영 씨 뭐 달랑 한 숟갈 먹고 참 표현 잘하죠. 그래서 배추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닭 쪽이니까. 예, 저는 이제 채식 기가 막히게 잘 그래서 육식과 채식을 대표하는 인물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만 산다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빠로서 선배로서 참 그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사랑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주방을 쭉 둘러봤는데 네. 여기서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부분이 바로 안방입니다. 희승민 씨! 와, 정말 화사한데요? 어떻게 보여요? 네, 네, 안방도 아주 알뜰하게 인터넷 보고 저기다 꾸미셨대요. 참을까 했는데 한번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과감함에 또 플러스가 돼서 또 더 좋더라고요. 네. 몇몇 여성들은 또 요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아, 이거 그 시댁에서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김혜영 씨는 어렸을 않나요? 때부터 요리를 잘했다고 앞으로 합니다. 더 긴 인생을 살 건데 요리에 도전을 해야죠. 그리고 나만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 또 사위가 오고 며느리가 올 텐데 네. 그럼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내가 요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Oh, I love you. 저는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정말 요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대 여성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선배로서 보기에 지금 개그를 안 하고 있는 그 김생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그 안 하는 것만은 아니고 항상 일을 한다는 그 자체는 네. 도전이거든요. 네. 새로운 분야에서 또 도전한다는 거는 더 많은 그 왜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되게 힘이 들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네. 좀 그러세요. 좀 멋진 인사 예.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자, 연예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요. 사실 이게 화면 속에 비치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다는 아니거든요. 정말 그 깊숙이 내면적으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려서 아 걔가 저래 저런 소문이 들려서 걔가 저래 이런 얘기에 너무 홀릿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의 진심된 그 삶을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우리 화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잘 봤습니다. 네. 그런데 김혜영 씨보다 그 오히려 그 따님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재밌네요. 재치가 예, 그러니까 있고. 네. 아마 엄마끼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스타들의 프로포즈 아주 떨떠름하게 잘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수라 씨는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으세요, 혹시요? 네. 저는 예. 그냥 아주 소박한데요. 네. 그냥 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이렇게 주면서 결혼해 줄래? 다음 순서 뭐죠? 이수라 씨. 이수라 씨. 네네. 네. 이수라 씨 결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다음 네. 전지향 씨죠? 네. 네. 천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 바로 이준기 씨. 이준기 씨가 색다른 변신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이준기 씨의 색다른 변신 속으로. 잠시 후에 함께 가보시죠. 네, 사업가로 그리고 영화배우로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배우 정준호 씨와 또 세계를 감동시킨 파페라 가수 임영주 씨가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두 분의 인연이 또 특별하더라고요. 그 현장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다섯 명의 꽃미남 동방신기가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아시아 8개국에서 동방신기를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현장 한마디로 인기 짱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수많은 펄 레드빛 야광봉이 물결을 이루는 이곳. 그룹 동방신기가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열정과 함성 있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로 어제 오후입니다. 동방신기의 첫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 앞인데요. 이른 시간부터 많은 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더라고요.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다섯 남자 만났습니다. 동방신기!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와, 오늘따라 굉장히 멋있어요. 단독 콘서트인 만큼 자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참 이제 오르기 직전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끝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동방신기의 첫 단독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팬들 모두 동방신기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멤버 모두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깜짝 등장으로 멋지게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질문을 정확하게 18번째 받는 질문인데요. 근데 있는데 네. 그건 비밀이에요. 저희 연예가족의 스크린에게까지 비밀을 하는 동방신기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미처 궁금해졌는데요. 정말 밝히죠? 바로 영웅 재중의 깜짝 공중 부양이었습니다. 이번엔 영화 이티를 연상시키는 자전거를 타고 네, 보이시죠? 저 뒤에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날아 관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좋아했겠어요. 아시아 팬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네,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들었어요. 그럼 또 아시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 동방신기 데스. 쿄 콘서트가 아리마스. 쿄모 도저히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다자하오, 워머시 동방신기. 워 아이니. 사우디클럽 We are 동방신기. 와, 점점 짧아지고 있어. 네, 6천명 외국어 신랑으로 자신들의 공연을 찾아준 해외 팬들에게 멋진 인사말을 전한 동방신기. 이번엔 각각 멤버들은 스페셜 이벤트. 최강창민 씨의 말씀한 블랙 정장을 입고 나온 멋진 칠성 씨 보여줬습니다. 정말 파워풀한 모습이죠. 이번엔 네, 시아준수 씨의 아주 스페셜 이벤트 3가 보여주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발라드를 준비한 미키 유천 씨입니다. 정말 감미롭죠? 축하드립니다. 와! 부족하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와, 대학생이 되면 가장 뭘 먼저 하고 싶나요? 미팅입니다. 미팅! 네. 신상영? 착하시면 됩니다. 저만큼 착한 여자 없는데. 가능할지. 아마. 아유. 화면에서 사라져버리네요. 동방신기의 공연은 신기하다. 탄성이다. 환상이다. 할 말이 어딨지? 동방신기의 공연은 추억이다. 동방신기의 공연은 10일부터 13일까지니까 많이 와주세요. 성황리에 마친 동방신기의 첫